용감한 기자들 가슴 수술 누구? 쉴 때도 바쁜 예능 대세. 익명의 연예가 토크로 예전 증권가 지라시만큼의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솔직 화끈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 용감한 기자들 2. 최근 용감한 기자들 2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. 쉴 때도 바쁜 예능 대세에 대해서 방영이 되었는데요. 오늘의 주인공은 다양한 기를 발산하는 A양 여성이군요. 이 A양은 미모면 미모, 솔직한 입담이면 입담에 털털한 매력까지 결국 방송뿐 아니라 광고 CF도 접수했는데요. 털털하니까 떠오르는 여자 아이돌 한 명 생각나네요. 그 정도로 대세급 활동을 하던 A양이 갑작스럽게 활동 중단을 한 이유. A양이 지인들은 무리한 스케줄 탓은 아닌지 너무 예능 프로그램 많이 출연하다가 멘탈 관리가 안 된 건 아닌지 요즘 우울증 있는 건 아닌지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요. A양이 지인이 충격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성형 전 성형 후 비포 애프터 사진. 슬럼프, 멘탈 때문에 휴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형수술로 변신을 하고 있었다는 A양. A양이 고친 곳은 얼굴은 아니고 가슴 수술이었다고 해요. 여성적 매력을 업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. 참고로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요. 워낙에 바쁘게 활동하는 예능 대세인지라 그렇게 쉬진 않았다고 하네요. 가슴 수술하고 1에서 2주는 거의 숨 쉴 때마다 아픈 정도이고요. 수술하고 나서도 마사지 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. 아무렴 생사를 찢고 실리콘 식염수 주머니를 넣는데 아플 수밖에요. 하지만 전신 마취에 피주머니 소변줄까지 꼽는 큰 수술을 하고도 일주일 만에 퇴원한 A양. 최근 유명 프로그램 MC로 전격 캐스팅되기까지 A양은 약 한 달 반 정도 쉬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. 활동 시작하긴 턱없이 부족한 휴식이었죠. 3개월은 쉬어야 하는데 이를 보고 병원 관계자들은 역시 프로라고 놀랬다고. 혹시나 성형티가 날까봐 타이트한 의상도 착용하지 않고 팔도 안 올리고 뛰어다니거나 활동이 많은 예능은 피하고 앉아서 하는 토크 위주로 했다고 하는 A양. 쉴 때도 바쁜 예능 대세라는 말이 딱이네요. 쉬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.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원래 완전 작은 가슴이었다고 하는데요. A양이라 A컵? 히읗히읗? 지금은 완전 글래머러스해졌다고 해요. 수술 직후 무리한 활동 안 하고 마사지 잘 받아서
부작용 없이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. 수술할 때 A양 비명 소리가 병원 전체를 울렸다고 하니 뭐 일반인들도 다 하는 가슴 수술, 연예인이라고 하지 말란 법 있나요? 솔직히 성형했다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전 이해가 안 되는지라. 해서 이뻐지면 좋은 거니 앞으로도 좋은 활동 보여주길.